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여기 뭐야? 장미역 동굴 같은 게 있고요, 예. 저기 있었던, 예, 문알들이 있어요, 자. 뛰어 다니는 거, 다니는 거, 와. 자, 그 다음에, 저기 반짝이는 거 있긴 한데, 어떻게 가야 하냐, 이게 문제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분명히 잠겼지. 어떡하지? 조세가 있어? 너 나무 잘 타? 아, 그거 왜 물어봐? 저 나무를 타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 아,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나무 못 타야 되겠네. 얘 운동신경 안 좋거든. 저기 쓰마른 게 있을 거야. 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 얘 나무 못 타는 것 같던데? 어. 내 생각이 그러거든? 자, 이벤트요. 근데, 뭐야! 어떻게 이러나? 원래 안 들었었는데! 누나들이 나무가 괴롭혔다? 저렇게 할 수 있는 줄 몰랐는데? 그래도 어찌든 저 나무 올라가야 해. 그거 말고 나갈 방법이 없어. 어서 해보자. 오케이. 자, 어! 그런데 못 올라가게 하고 있어? 아! 아야! 우리 공격했잖아! 나무 귀신이다, 완전히. 어. 셀레, 괜찮아? 니 걱정이라 해. 얼른 이 나무에서 떨어져! 니 회주시 아주 연약해. 방금 같은 거 충격해가지고 얼마든지 부서질 수 있어. 여기서 회주시가 그냥 니 심장에 달아서. 시계가 먼저 모든 게 끝장나! 하지만, 오! 뭐야! 괜찮아? 그런 것 같아. 심려 감소했네.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이게 지역까지 조종을? 오, 지금 완전히, 가시지옥이라 가시지옥, 서클콜라니, 스타크래프트야, 너, 이대가 미워질 거야. 이 회전식이 망가뜨리자고 탈출 방법이 생각 안 나. 내 무기도 지금 소용없을 테고. 어떡하지? 자, 어? 갑자기 쨍 거라? 뭐지? 루나래? 와, 뭐야, 도끼 가지고 왔어! 와호! 자, 그리고 나서는, 뭐야? 오, 루나! 자, 그리고는 도끼로, 어? 왜? 설마? 이럴 수가. 처참하게 죽여버렸죠, 왜? 대단해! 루나, 무사히 다행이야. 우리 구해줘서 고마워. 다시 말하니까 너무 좋다. 정말 대단했어. 어디 다친 데 없지? 네가 정말 보고 싶었는데. 네 말이 맞았어. 10년 동안 정말 바뀌었구나. 네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 어쩌면 나보다 훨씬 훌륭한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나랑 같이 인조 활동하면 되겠어. 누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에이, 질투하기는. 너도 열심히 들어봐줘. 얼마나 좋은 도움이 될지. 이제 이거 보셔요. 이 사람은 탐정이거든. 그런 거 할 때 있으면은 이미 궤도 루팡도 잡을 기세요, 지금. 어? 내가 되는 건 그 반대거든? 그니까, 어! 나, 문제요, 예. 어, 나한테 주는 거야? 자, 의문의 열쇠 받았고요. 이걸로 그분이 열 수 있을지 몰라. 그래, 확인해봐야겠다. 고마워, 루나. 자, 가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정말 기쁜 일이야. 하지만. 여기서부터 추리가 들어가는구나. 아까 전에, 그, 지난 방송 때는요, 셀레레에게 추리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말았어요. 그럼 여기서 왜 추리를 할까? 누나한테 뭐가 있다 이러는지? 너한테 꼭 말할 게 있어. 더 이상 지칠 수 없구나. 아까 추리해낸 걸 말하는 거야? 누나, 나 이미 이곳의 진실을 발표했어. 어허, 수수께끼는 풀렸다. 하지만 그거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너한테 꼭 물어야 할 것이다. 자, 뭘까? 누나, 고용을 탈출하고 나서 뭔가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한 거야? 떳떳하지 못하지. 설마 그 폭탄 테러 갈려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저, 표정이 아마 사실인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뭐 하는 거야? 이제부터 이해가 가게 될 거야.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의 진실을 밝힐 때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 미래 추리가 시작됩니다. 과연 뭘까요? 딜디덕션, 예, 정확히 닐의 추리죠, 예. 자, 똑같습니다. 세 번 이상 게임 오버. 그거 말고 이 추리는 지금까지 한 추리 가장 중요한 추리야. 여기서 실패하면 절대 이곳에 같은 사람 놓고 할 수 없어. 어서 네 말 믿고 있을게. 오케이. 이 장소에 대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 맨 처음에 그 아까 처음에 했던 다이애나 했었던 그 건물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 설마? 우리 모두 미드 익스프레스 기차를 타는 왜 이곳으로 보내줬어. 그 기차는 레이블워가 블루베라 두 대도시를 잇는 기차야.
맞아, 레이브월에서 아직 인기가 많이 비싸잖아.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찝찝해. 아니, 이상하다고 봐야겠지. 어? 이상해? 우리가 처음 기차 안에서 사람들은 아주 많아. 어, 그렇지, 거기 하죠. 근데 왜 아무도 사람들이 실종에 대해 신고하자고 그래? 웨이, 왓?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게, 그러면 뭔가 있다니까, 이거? 지금쯤에 적어도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 계속 실종된 소문은 정도는 퍼져야 할 텐데. 아, 그렇다. 그러고 보니까, 다이애나 같은 게 석 달. 아까 전에 다이애나에서 자살했던 여자는 여섯 달. 그리고, 아까 전에 아폴로 같은 게 여섯 달이었죠? 그리고, 셀레나는 3년 이상 있었잖아. 그러면은, 그럴만도 하면은 아마, 어, 실종신고에서 얘기를 했어야 했었어. 그러면은요, 이 기차에 뭐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맞아. 지금까지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기차 존재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다. 하지만, 저주가 발동될 조건은 뭐지? 왜 몇몇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되는 건가? 자, 미드다이어 익스프레스는, 어,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데려간다. 어, 이거일지도 몰라. 어,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 어, 보아하니까 이게 왜 이유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전에 그 누나에서 캔버스에서 보면은 피가 최적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닐 같은 경우에도 캔버스에서 뭐 입을 꼬매는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그 거울에 있었던 부분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라면은 특정한 소원을 갖춘다 되나요? 자, 분명히 그까지 그게 대체 무슨 조건인지 모르겠어. 모르지 그거는. 어, 그래서 내가 실종 얘기를 했던 거야. 기차 탄 사람이 실종되고 아무도 몰랐다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 적어도 사진 사람 가족이나 친구들은 실종 사실을 알았을 때. 자, 실종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이유는 아마 이 때문 거야. 우리의 존재가 현실에 있어서 잊혀서 이거일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돼. 난 아폴로 기억하고 아폴로 날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 뭐야, 이게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은, 어, 실종 신고를 할 수 없어서, 어, 이게 정답이야 설마? 좋아, 실종 신고 할 수 없어. 어, 우리 보강 싶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처음에 나도 그게 이유인 줄 알았어. 확실히 우린 정부 치고 하나 사람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살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대고. 하지만 그건 진짜 이유가 돼. 진짜 이유로 인한 결과일 뿐. 어허, 다들 그렇다고 하겠지요. 어, 이게 나도 요즘 실종신고 할 수 안에 이유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뭐랄까, 아마 그 마리사님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아마 이거 비즈다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아마 처음부터 보시면은 어, 좀 이해가 빠를 텐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어, 이 시점에서 보면은 전혀 지금 감이 안 잡히거든. 정말 안 잡히거든요. 어, 자, 어쨌든 한번 보자고. 어, 너와 아폴로의 관계에서 이걸 알려줬어. 걔 널 찾고 싶었잖아. 절대요. 이 실종신고 하지 않았다 그래. 아,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이곳에 같이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난 절대 진짜 이걸 알릴 수 없었을 거야. 누나, 다이애나, 아폴로, 셀레, 너희 모두가 내가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 이게 우리가 가진 공통점. 그럼 뭘까요? 예. 첫 번째, 어, 우선은, 예, 여기서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그 예전에 그 스테이트 캅이라는 게임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좀 오래된 그 고전 게임이 중요한데, 그 내용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함정이 늘 항상 있어요. 함정의 첫 번째 함정이 뭐냐, 우리 모두 범죄자라는 것 자체는 믿을 수 없어요. 아폴로가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셀레나가 그럴 수 있고, 그러나 닐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루나도 그렇지 않고요. 그럼 이거는 진짜 최대 함정이고, 실험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것도, 예, 함정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전혀 그럴 수 없고, 적어도 이게 진짜일 수도 모르겠어. 우리 모두 가족이 없다는 거. 우리 모두 가족이 없어. 아프로테 가족이 있자 개인 가족과 함께 살려야지 않았어. 이 말이 뭔지 알게 크게 지치고. 아, 이거 안 돼? 그러면 설마 3번? 우리 모두 실험의 일부. 나도 그 생각했어. 이곳에 탈출하는 게 어떤 시험이나 실험일지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탈출에 대한 실패사는 여기를 가로놓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안 그래? 아, 이게 아니구나. 아하.
아하. 뭐야, 그러면은 2번이 정답이었나 보네요.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모두 범죄자야. 범죄자라고? 말도 안 돼. 난 확실히 범죄를 저질렀다가 설마 다른 애들 그런 게 쓸데가 없잖아. 예, 그럴 리가 없다고 해줘. 미안해. 하지만 이게 진실이야. 우린 전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적 있어.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첫 번째, 그러면 다이애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약물을 이용한 거 보면 그 매드사이티스트 있잖아. 아, 맞아. 지난 그 전전방송 때 그래왔으니까. 그 두 번째 아폴로는 예, 우발적인 사고였었어요. 우발적인 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셀레나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예. 셀레나 같은 게 도둑질하면서 막 돌아다녔다는 거. 근데 여기서 근데 이상한 건 루나예요. 예, 루나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 없죠.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폭탄 테러에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자거든요. 폭탄 테러에. 근데 이게 뭐가 관련이 있을까? 지켜보도록 하죠. 예. 아폴로는 네가 도둑이기 때문에 네 실종 신고하자. 만약 경찰대라면 널 찾아서 네가 골라주니까. 우리 모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를테면 아폴로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데 걔가 그런 짓 했을 리가 없어. 불가능해. 아폴로가 저지른 범죄는 바로 과실치사. 과실치사. 그게 무슨 아폴로 그릴 수 없잖아. 자기의 지키기에는 어쩔 수 없었어.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죽었을지 몰라. 게다가 그건 우발적인 사고였고. 하자 언제거나 그건 범죄고 아폴로 통해서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 오르기로 했어. 자기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그건 범죄할 수 없잖아. 아니 안 믿네. 앞으로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러네. 그럼 첫 번째 건물에 갇힐 때는 걔 무슨 범죄 저지른 건데? 다이애나 러브레이스의 제일 범죄 바로 이거죠. 불법 실험. 인정하죠. 없잖아. 과거에 비윤리적 실험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전전방송 때도 이런 말 했잖아. 얘 완전 매드 사이티스트 같다고. 내가 그런 언급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 얘기했잖아. 그래? 잠깐만, 그럼 루나는 뭐 범죄 전이 있다는 거잖아. 그리 없지 루나. 그렇지? 나도 확실했었어. 그래서 질문했던 거야. 루나, 이 범죄가 뭔지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어. 너를 이렇게 하자 아직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저건 또 이걸로 널 압박하고 싶지 않고. 하지만 분명히 사실이야. 그렇지? 너도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어. 누나. 당연히 나도 범죄야. 아주 끔찍한 범죄지. 뭐? 뭐요? 얘도? 설마? 뭔데 그래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탐지이 되고 싶다며? 그래서 탐지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이렇게 비해를 많이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불가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뭐라 해야지. 이거 전혀 예상 못했어. 하지만 네 말 보자. 인정하기 싫어도 이건 사실이고. 우리 모두 범죄자야. 기차에 탄 사람들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골라 이 건물로 보내신 거야. 이걸 알고 나면 이 건물의 정체는 알기가 쉽지. 이 건물의 진짜 정체. 사실상 감옥이라고 봐야겠지, 그럴 거야, 사실상. 감옥! 감옥이라고? 감옥은 범죄자를 가둔 곳이야. 정확히는 지금 이 건물이 하고 있는 일이지. 맨날 익스프레스는 범죄자들이 감옥으로 실어 나가는 일을 맡고 있어. 어허. 우리가 여기서 탈출한다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을 거야. 아하. 진짜 그렇지. 무서운 거지. 근데 왜 근데 민사 익스프레스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아직 모르죠.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는.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과 자유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닌 거야. 그저 가둔 거지. 그럼 지금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최악을 저지르고 이래서 딴 사람들에서 범죄자 버려주는 건 좋은 거잖아.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기차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내 생각에 기차가 하고 있는 일은 정당하지 않아요. 그쵸? 내가 생각해 정당하지 않은 걸 봐. 정당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기차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범죄자를 가두는 건 나쁜 일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너희는 아폴로 칼스 이곳에 갇혀 되는 사람이라 생각해? 물론 당연히 알지. 걔가 나쁜 짓을 했다도 고의로 저질 게 아니잖아. 바로 우발적 사고였고. 그래. 사실적으로 난 너도 여기 같이 살면 아니라고 생각해. 뭐? 그렇게 생각? 아폴로한테 난 도둑이 되기를 선택했잖아. 민나잇 익스프레스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게 된 동기와 상황 같은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 얼마나 중죄를 저지르는지도 중요하지 않지. 범죄자의 나이조차도 그거
또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자가 같은 벌을 받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처벌의 방식을 동의할 수 없어. 분노했어요, 그죠? 그치? 어. 그럼 사살수비 절도범 연쇄살인범과 똑같은 벌을? 그런 건 말도 안 돼! 그래. 기타 도치사람 누구나 평생 갇혀 있어야 해. 아하, 그게 뭐, 중죄든, 어, 그 경범죄든 간에, 어, 다 무조건, 에, 범죄자 가져온다, 뭐, 이런 식인 거지, 어.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게 있잖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미국 같은 거 보면은, 그 총기 사고 같은 거 많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볼 때, 뭐, 엄격하게 그 법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뭐 실형을 선고하는데 짧게는 뭐 10년, 길게는 한 100년 이상 가는 그런 게 있잖아. 어 그런 거 있는데 그 경범죄도 이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좀 왜 그렇거든요. 예. 어떤 범죄 저지까지 저주 모두 똑같이 죽이는 말도 안 돼. 범죄자는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 다시 죄값 치러야. 하지만 밀레 익스프레스에 우리 18할 권리 같은 거 없어. 셀레네, 이곳에 악인이 우리라고 하잖아. 진짜 범죄를 지차에 저주를 건 사람들이니까. 음모계 이제 크게 상승했죠. 범인 누군지 알겠어? 이 사태의 범인은 루나 윈데는 될 수 없어요. 그쵸?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블랙기어. 어. 블랙기어? 왜 그렇게 생각해? 답하기 전에 루나한테 블랙기어에 관해 설명해줘야겠어. 블랙기어는 경찰이 잡지 못한 범죄들을 처단하는 조직을. 잡기 어려서 도통 잡히지 않은 범죄라 뇌물을 써서 범망을 피해가는 범죄들이 그 대사에 대해 닐 로튼이 한 거는 그 실수예요, 여러분. 그 마리사님 그러면 안 돼. 어? 그들은 보통 범죄자를 처단한 후 시신 옆에 카드를 놓고 무슨 카드? 다만 범죄 정도가 가벼운 범죄자의 경우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해도 팔이나 다리를 쳤다. 팔이나 다리를 쳤다네? 그 조직의 규모가 크고 강력하고 체계적 구성되지. 경찰도 전혀 손을 못 쓰는 실정이고. 그들은 자신의 일이 사회 공격이 아니고 불순한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일을 주장해. 아하. 그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중범죄든 경범죄든 간에 어, 범죄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예. 생각. 이런 말하기에 뭐 하겠습니다만, 예. 이거는, 뭐, 부패한 세상이다 보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있죠, 예.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요, 아무리 범죄자를 처단한다고 해도, 어, 그렇게까지, 뭐, 좀, 뭐랄까,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요? 예를 들면은, 아무리, 임꺽정이나 홍길동이라고 해도요, 예. 걔네들은 목적은 따로 있잖아요. 예,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자, 이런 짓을 많이 했잖아. 어.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좀, 외국 쪽으로, 북미 쪽으로, 왜, DC, 코믹스에서 보면, 배트맨 같은 경우에도, 범죄자, 그렇게까지, 범죄자들을, 죽이지 않잖아. 걔는, 아무리, 자기의 그 가족한테, 해를 입었어도, 그리고 아무리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에서 첫 번째에서 보면은요 아무리 그 자기가 그 조직에 있다고 해도 그렇게 배워나가자 과연 사람을 죽일 리가 있냐 라고 해가지고 라스 알골하고 인연을 딱 끊어버리면 자기만의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불사회주의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막 범죄자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죄값 치르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러한 행동을 이런 것을 보면은요, 예, 이거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거야, 이거지. 그 사람도 범죄자인 거 아니야? 시민들 그 덕에 안심했고 때문에 블랙기어는 시민들 강한 지지를 얻고 물론 그 아주 호불호는 갈리는 범위라 했죠. 예. 현재 조직 수장은 저스티스고 차장은 퓨리티. 그러니까 퓨리티랑 저스티스. 그러니까 퓨리티 어디 들어본 것 같다, 그치? 어. 허허. 넌 그 조직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내 범죄는 블랙기어에 관련돼 있어. 그래서 내가 말을 걸고 있구나. 아하! 설마,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뭐라고 그 얘는 그런 소속이 안 돼 만약에 되어 있자면 얘는요 그 내부 고발자 그게 휘슬블로우가 되는 거건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든 뭐 파헤치를 하는 그런 그 탐정 뭐 지망생이라고 봤었을 때는 아마 우리 그 자신 조직이 위태로워질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내가 많은 거 알고 있을 거야. 궁금하지만 묻지 않기 좋을 것 같네. 잠깐, 왜 블랙기어 배우라고 생각하는지 말해주지 않았잖아. 미인다 익스프레스 범죄도 처벌했어. 블랙기어가 하는 것과 같은 일이지. 그러나, 아니 그러니 기차에 저주를 건 사람도 블랙기어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범죄자를 처단하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다. 물론 아직은 그냥 가설일 뿐이다. 아직까지 가설이라 그럴 수 있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와 사건의 배후를 알게 돼. 저주를 깨기 위한 첫걸음이지. 하지만 여기 탈출하자 해도 우리 정부가 위험이 시작할까? 블랙기어가 언제라도 우리 공격할지 몰라. 우리 뭐 범죄자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어. 자, 어떤 목표일까? 첫 번째는 우리 세계로 돌아가는 거고 잘하자 블랙기어를 막는 거지. 그래 맞아. 루나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자. 자 고객 그러죠. 자 근데 지금 뭔가 루나 입장에서 좀 아니 그니까 닐 입장에서 루나를 좀 안 좋게 보는 거지 그치? 좀 어둡게 보고 있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루나 물론 비록 루나한테 뭐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마 네 번째 건물로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얘기가 달라질 거야. 뭐야? 설마 환상? 루나 다시 만나서 반가워. 누구야? 어? 바이에나? 괜찮아? 어디 다니고 있는데 내가 봐줄 수 있어. 날 밖에 없어? 그래, 루나 첫 번째 건물에 홀로 갇혀 있다니. 아니면 바로 진짜 하얗지. 이거 내가 한 짓을 나를 하는 거야. 내가 사과해. 그때 너무 좀더 오바이기 때문에 미안해.